파충류샵 더주예요. 지금 이제 저희 매장에 있는 절지류들 밥 주는 시간인데, 저희 매장에서 가끔씩 절지류들한테 이제 생고기를 피딩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삼겹살 찌꺼기라던가 이제 닭봉집 이런 고기들을 이제 타란툴라나 절지류들한테 조금씩 피딩을 하거든요. 일단은 시장에서 사온 이런 고기들, 고기 찌꺼기들을 이제 조금씩 애들한테 먹여요. 다만 비계 부분은 제거를 하고 주는데, 이 비계가 있으면 애들이 소화를 시키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다고 하니까 비계를 제거하고 줘요. 특히나 이제 아시아에서 사는 타란툴라들, 어스타이거 종들은 가끔씩 이런 생고기 피딩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먹이는데요. 오늘은 저희 지네들한테도 한번 이 고기를 먹이도록 해볼게요. 저희 지네들한테 고기를 워낙에 안 먹였거든요. 원래 이것보다 더 조금 잘라주는 게더 좋은데, 자, 이 고기를 앞에서 흔들어줘야 돼. 이게 곤충처럼 움직임이 막 있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자, 어우, 먹는다. 네, 지금 고기를 주니까 애들이 받아 먹네요. 보이시죠? 자, 생각보다 절지류들이 진해를 잘 먹어. 와, 대박이다. 뺏기지 않으려고. 얘 이름이 이제 말레이시아 체리레드라는 친구인데, 주니까 잘 먹네. 얘는 아까 전에 아침에 제가 중학생들이 진로 교육을 좀 했었는데, 그때도 받아먹더니만 지금도 잘 받아먹네요. 자, 이걸 먹였으니까 이제 다음 밥 주긴 언제? 한 이제 한 열흘 후에. 열흘 정도는 굶겼다가 이제 다시 밥을 줘야죠. 이 지네는 체형 관리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밥을 너무 주기적으로 많이 먹이기보다는 간간이 좀 나눠서 주는 게 좋거든요. 조심했습니다. 자, 얘는 산타 카탈리나. 얘도 좀 보기 드문 종중 하나인데, 제가 옛날에 선물 받았던 아이거든요. 입양했던 아인가? 입양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민철 씨한테 했나? 저 말고 저 아는 분께. 자, 타란툴라도 이 아래서부터 이제 물려줄 거예요. 자, 받아먹는다. 이 앞쪽에서. 타란툴라가 고기 피딩하면 이게 먹인지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입 아래에다 대주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 친구는 지금 배가 고프지 않은가 봐요. 굳이 먹으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네. 자, 그럼 치울게요. 얘네는 안 먹는 걸로 하고. 사실 이번에 해자 센 지네들이 좀 넉넉하게 있거든요, 저희 매장에. 이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밥을 잘안 먹는 애들 좀 있어가지고, 일단은 육류 피딩을 조금씩을 줘볼게요. 사실 육류 피딩을 제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자, 카메라 의식하나? 자, 받아먹네요. 그래, 여기. 한번 줬다가 뺐으면 삐져가지고 잘안 먹어. 됐다. 아저씨 손 너무 흔드는 거 아니야? 수전증 있어. 아, 수전증 있어? 네. 그래요. 와, 잘 먹죠? 자, 이제 옆에 있는 멀티던스도 줘볼 거예요. 그냥 너가 좀 찍어줘. 자, 멀티던스는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타란 중에서도 상당히 큰 멀티던스예요. 원래 이렇게 크기 자란 종이 아닌데, 이번에 들어온 애가 사이즈가 워낙에 커가지고. 아, 뭐 하냐. 잠깐만. 자, 사이즈가 되게 큰 아이가 있거든요. 이 친구도 먹여볼게요. 냄새 맡았어. 이게 중국에 사는 지네 중에서 거의 미친 지네라고 할 정도로 성격이 싸나운 지네인데, 잘 받아먹네요. 이 지네가 도구로 다 먹이를 녹여요, 민철 씨? 녹이진 않습니다. 아, 마비를 시키죠. 도구로 마비를 시키고 먹는 거예요? 네. 이 삼겹살도 그럼 지금 마비된 건가? 글쎄요, 살아있을까요, 삼겹살은? 자, 여기 나이. 얘를 위주로 찍어줘.
사실 진해에서 동이로다 먹이를 먹는 건 아니고요. 동이는 이제 먹이를 사냥할 때 쓰지. 실제로 입은 안쪽에 따로 있어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구조에 이제 좀 독특하게 생긴 입이 되는데 그걸로 다 먹이를 이제 잘게 분해를 해서 먹는 습성이 있거든요. 먹이를 먹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도 천천히 조금씩 먹죠. 자, 아무튼 이걸로다가 지금 저희 매장에 있는 이 진해들 먹이는 이걸로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삼겹살은 좀 이따 거북이들이나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 have a moment, best of all.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